움브레이노가 항상 모자를 직접 만들질 않아요. 컴젠고즈라는 일본의 모자 브랜드와 항상 콜라보레이션을 합니다. 전문적으로 할수 없는 분야를 전문 브랜드, 뭐 예를 들면 포터와 가방 한도, 톤이랑 니트 하듯이 모자 쪽으로는 굉장히 잘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친분까지 있기 때문에 컴젠고즈에다가 모자를 의뢰를 해요. 자기네가 원하는 디자인을 얘기를 하고 현실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품질도 좋고 핏 같은 경우에 슬리고, 여느 스트릿 브랜드에서 하는 모자와는 좀 다릅니다. 포터가 뭐냐? 가짜 털이에요. 동물을 죽이진 않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지금 같은 계절에 쓰시기 좋아요. 이번 시즌에 코로나랑 콜라보했던 커스텀 MA1 자켓과 같은 원단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둘이 꿍짝이 잘 맞는 제품입니다. 털은 상당히 부들부들합니다. 목욕시킨 강아지 같아요. 이걸 세탁기에 넣고 빠시는 분들은 없겠죠? 털이 뽑힐 수도 있고요. 얘는 그냥 물에 조물락조물락 손세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즈는 두 개로 나와요. 내 머리는 보통이다 하는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는 사이즈가 미디움이에요. 스몰은 너무 작아서 오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도 미디움을 써도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 머리가 좀 많이 작은 편인데도 작은 사람부터 보통 사람까지 미디움 하시면 됩니다. 라지 같은 경우에는 내 머리가 좀 크다 아니면 뭐 파마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라지 하셔도 돼요. 안쪽은 형광색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헐크 컬러 같은데 면 테이프에 금색으로 사용된 검정색 도구가 있고요. 일본산 어쩌고저쩌고 컴젠고즈가 이면 테이프를 쓰는데 터치가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머리 사이즈를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가 있어요. 얘네는 신경을 씁니다. 캡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들기 힘들지만 이 조절자가 당겨지면 이 깊이를 좀 줄여줍니다. 좀더 머리에 딱 맞게 이 부분을 조르면 이 부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죠. 얘 같은 경우에는 묶으셔도 되고 추우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얘를 꼭 아, 내가 가진 옷이랑 어울리지 않는다. 옷은 어떻게 입느냐가 문제지. 꼭 정해진 대로 입는다고 제가 멋있는 건 아니거든요. 난 재밌는 모자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사시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오히려 이런 거 해도 더 귀여울 수도 있거든요. 추천!